바다 위에 뿌리를 내린 맹그로브 섬. 나무가 만들어낸 신기한 섬들 사이로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집들. 병만족이 둥지를 틀 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뭐 어디 벨력에 나오는 거 아니야? 감독님! 산호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? 산호가 어떻게 되냐고요? 산호로요. 산호가 자라서. 감독님, 이런 산호초 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? 감독님, 저 정도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막 물줄기 같은 거, 저 파란 거 뭐예요? 자기도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못 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, 지금. 안 맞아. 자, 저희는 드디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는 마지막 산호초 기내에 다녀왔어요. 다시 바다가 좀 얕아졌나봐, 그치? 그러니까 산호초 지대라서 다행이다. 아 너무 기뻤어. 어? 아 너무 기뻐가지고 바다가 한참 와가지고. 신기하죠? 그렇죠, 도시 바다에 난파선이 있어요. 난파선이요? 난파선? 저기 난파선이에요? 옛날에 이곳이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. 아~ 있어서 난파들 지금은 버려진 배예요. 와. 잘 찾아보세요. 이런 섬 중에 어떤 섬이 병만족이 생존할 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골라보세요. 자 이제 여러분들 설마는 세 개 아주 작은 섬들이 있다. 벨리즈의 동쪽 끝에서 찾아낸 세 개의 섬. 과연 병만족은 어떤 섬에서 생존을 하게 될까요? 일단 착륙을 위해 활주로가 있는 북쪽으로 향합니다. 플로리다! 저기 왼쪽에! 플로리다! 저기 왼쪽에! 아 저거! 잠깐! 저기입니다! 우와! 그 정도면 충분해. 12,000m에서 찾아가도 충분히 찾아가요. 아, 그렇죠.